이은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 회화. Hello everyone, welcome to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with Jake Lee and Natali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떠듬는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Jake Lee, Natalie. Maybe we have some kind of constipation. 변비가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변비를 한 번도 겨울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쌤? 네. 어떤 독특한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네네. 설사를 계속 하시면 돼요. 선생님 다 도망가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변비가 안 생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빨리 드지 마시고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한 컵을. 그다음에 몸을 부비세요. 배부터. 부벼요? 문어발 있잖아요. 문어발. 네. 플라스틱 문어발 있잖아요. 쌤이 선물로 주신 거. 네. 저희 이제 여기 계신 민경 씨, 그다음에 감독님 다 드리잖아요. 그죠? 문어발로 배를 이렇게 쫙 하세요. 머리부터. 오. 그러면 무조건 장 운동이 잘 되면 그렇죠. 변비가 안 생기거든요.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가만히 있어서 애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애들한테 길도 터주고 야 일로 가!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안 가?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에 물 드시고 그다음에 과일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 운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요 마사지기로 문질러 주시고 이러면은 황금을 매일 아침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황금 제조 인간이 되세요. 아유, 오리가 부럽지 않네요. 아, 거위인가요? 황금을 나는 거위. 그렇죠. 네. 황금 거위.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아무거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 그러면은 useful expression. 가장 최신 표현들을 알려드립니다. Let's check it out. 첫 번째 거는 우리말로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압박인데?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서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네.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많죠. 뭐 하실 때 느껴요? 글쎄 일을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느끼겠죠.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전혀 우리 Jake Lee 쌤이 근철쌤의 하애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거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너무 편하게 또 워낙 근데 뭘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런치 쿠폰 주셔야죠. 근데 표정은 눈에는 혼수를 해놓으라고 혼수를 저 얼마 안 있으면 한 10년 후에 결혼할 건데 빨리 혼수를 해주세요. 이런 표정이세요. 아닙니다. 표정은 지금 약간. 네. 자, 그래서 압박을 느끼다란 영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under pressure란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압박 밑에 있다도 되고요. 네. 근데 재밌는 표현 중에 예를 들면 I feel under 그 다음에 뒤에 총이 영어로 뭐예요? 총. 건. 맞아요. G-U-N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으로 누가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압박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I feel under the gun. I feel under the gun. 맞습니다. 아니면 나는 압박을 느꼈다. I felt under the gun. Under the gun. 그렇죠. 결정해야 될 압박을 느꼈다. 그러면 뒤에 to decide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블라블라 계속. 네. 그래서 feel under the gun 하면 총이 위에 있고 총이 나를 겨누고 있는 거죠. at gunpoint. 그죠? 이게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고 옛날에 혹시 몸이 찌뿌둥하다라는 표현 살짝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복습도 중요하고요. 네, 나쁜 학생. 아니.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 그래요? 아니 10개 중에 9개를 잘하는데 왜 1개를 기억해서 본인을 나쁜 학생이라고 규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듣고 계신 분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되게 저는 물론 제가 무슨 인생의 표준이자 표본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10개 중에 내가 잘한 거를 기억하고 잘못한 것 중에 고칠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를 잘못했는데 나 못해 어떡해 이러면 인생이 괴로워요 계속. 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수를 한 거는 그냥 스스로 고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든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했던 것 중에서는요.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돼요? 아유 비가 올랬나 봐. 뭐예요? Under the weather. 아 그래요? 이거 우리 안 했었나? 네. 저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You're such a good student. 좋습니다. 그래서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이러면은 느낌이 뭐냐면 날씨 밑에 있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몸이 뭐 이렇게 쑤신다든가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이거 한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어, 정말요? Feel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under the sea. 네, 그거의 변형으로 불러드린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네, 표정은 거의 정말 한 적이 없다. 언제 했니? 뭐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딴 얘기를 못했고. 어쨌든 네.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그럼 오늘 보너스 근 거죠? 자, 몸이 찌뿌둥하다, 무겁다라고 할 때는 I feel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그다음에 만약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I feel under the gun. 가면은 총 밑에 지금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외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걸 꼭 알아야 인생이 더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은 아닌 거죠. 그냥 조금 더 행복하거나 즐거울 수 있는 거지. 뭐 100% 못 외웠다고 나는 불행하고 외웠다고 뭐 행복하고 이건 아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에너지를 편하게 쓰시면 오히려 잘 외워집니다. Gun하고 the gun하고 the weather. The weather. 맞습니다. 오케이.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이 225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예 책을 안 갖고 왔네? 그럼요. 와, 대박이네. 이래도 되나요? 완전 훌륭해요. 그리고 저 집에서 접어놓고 연습했어요. 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야 저희도 좀 먹고 살죠. 그리고 네. 책은 반을 접어서 연습을 하실 때 저희랑 함께 이렇게 방송 들으실 때에는 편하게 직접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민경 씨 하신 것처럼 보세요. She has no book. Yeah. 여기 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No book at all. Not at all. 하나도 없어요, 진짜. 책 없는 게 이렇게 좋군요. 네. 저는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응? Only Jake Lee. 아, 난 진짜 혼수 진짜 걱정되네. 10년 후에 혼수. 쌤,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혼수로 네네네. 런치 쿠폰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게 네. 오늘의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길어졌죠, 쌤?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뭐뭐 하기만 하면 돼. 요거예요, 포인트가. 자, 안 보도록 가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도 5초 드릴 테니까 지금 5초 동안의 궁금증이 나를 바꿉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요. 그렇죠? 네. 네. 습관은요. 우리 인간은요. human beings are the creatures of habits. 그렇죠? 인간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창조물이에요.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다 습관이거든요. 커피 마시고 밥 안 먹고 아침에 물 마시고 움직이고 뭐 하고 이거 다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 중에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영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고민을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자, 5초 드립니다. 고민 그냥 가만히 시간아 가라 이거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보세요. 따라오다가 뭐 따라오다. 자, 5초. 땡. You just follow me. 맞아요. 네. Follow me that way. I tell you. 오, 아니 비슷하게 갔어요 나름대로.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물론 약간 좀 너무... 손볼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패턴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이거 하나야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또 굉장히 짧으면서 네. 뭔가 간단한 표현을 알려주실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뭐예요? 전체 영어로 다. 다? 어. all? all이에요. 그다음에 해야만 하다가 뭐예요? have to do. 맞아요. all you have to do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 이럴 수가. 보세요. 이게 지금 깨달음이 다르죠. 네. 책을 보고 있을 때는 아 이거 했나 보다. 다행이다. 오늘 자 근처쌤 옆에서 지금 덜 쪽팔렸네? 뭐 이런 거잖아요. 잘 넘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경 씨가 많이 실수를 하실수록 이게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The more mistakes you make, the more things you're gonna learn. 더 많이 실수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From your mistakes. 저번이 실수로부터. 그러니까 실수를 사실은 저는 권장합니다. Feel free to make more mistakes. 더 많은 실수를 하세요. 네. 근데 not the same mistakes. 아하, 오케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실수는 많이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데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Is. 그 다음에 follow me. Follow me. 간단하잖아요. 오.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러면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what I say.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what I tell you. 다 돼요. 이것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all you have to do is예요. 그다음엔 원래는요. is 다음에 to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is 다음에 is follow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따라가다 이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all you have to do is가 원래 정해진 표현이라 뒤에 to를 보통 생략을 해요. all you have to do is to 이러면 일단 침이 튀기면서 리듬이 깨져요. 네. 그래서 뒤에 바로 따라와요. 자, 아예 해야 될 건 지금 수영밖에 없어. All you have to do is swim. 됐잖아요. 해야 될 건 책 읽는 거밖에 없다니까. All you have to do is read. 간단하잖아요. 지금 해야 될 건 운동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Exercise. All you have to do is exercise. 간단하잖아요. Exercise. 맞습니다. 아우, 복습했어. 알아서 고치는. 예. 그래서 운동은 매일 하시잖아요, 거의. 아, 좀, 예. 거의 한 일주일에 그래도 3-4번쯤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살려고. 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요. 네네. 참고로요,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 어디에 꼭 가셔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매일 운동하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하시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운동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아까 그 순서 있잖아요. 네. 아침에 물을 마시고요. 문어발로 열심히 이제 마사지를 해요. 한 5분. 근데 5분 생각보다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돼요. 1분 마사지하고 다시 물 마시고 1분 마사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오전에 여러분이 뭐 샤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시간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준비하고 나갈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살짝 사과도 먹고 이런 거 채워서 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면 바쁘면은 뭐 30분에도 나갈 수 있고 10분에도 나갈 수 있죠. 아니면 눈곱대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물을 거의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네. 1리터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기 생수통 있잖아. 생수병. 네. 생수병 좀 큰 게 500cc예요. 그거 2개밖에 안 돼요. 작은 게 250cc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완전 가까이서 근철쌤을 항상 보잖아요. 아, 또 무슨 얘기하려고 아니 그래. 피부가 갈수록 점점 좋아지세요. 아 정말 오늘은 2리터 먹고 왔어요. 정말 근데 달라요. 아, 20리터? 뭔가 20리터 먹으면 죽는다. 물 중독으로 줄여요. 증상으로. 네, 그렇죠. 이게 물 중독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요. 그래서 운동을 집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리 뛰기를 몸을 천천히 풀어줘요. 그래서 한 100개까지는 제자리 뛰기를 천천히 해요. 그 다음에 100개에서 150개 구간은 빨리 뛰어요.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170개까지 전력 질주를 하다가 200개부터 다시 천천히 갔다 250개쯤에 멈춰요. 그럼 한 번에 250개를 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푸시업을 하잖아요. 네. 푸시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둘, 하나, 다시 둘 이렇게 올라가요. 쌤, 근데 저는 보니까 아는데 시청자분들은, 아니 청취자분들은 하나, 둘 똑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하나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한 번에 몇 개를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보통 3개에서 5개의 세트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둘, 3개니까 합하면 6개잖아요. 네. 뒤에 내려올 때 2개니까 8개란 말이에요. 오호. 그죠? 네. 그럼 3개만 해도 3, 8, 24, 24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에 24개에서 많게는 8, 5, 40, 48항을 할 수 있거든요. 맨 끝에 하나는 겹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번만 하셔도 얼마냐 하면 24개씩 100개를 75개에서 100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것도 다 해요. 팔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은 100몇 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푸시업, 그 다음에 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시랍 하는 거. 네.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그거는 2개 정도 세트만 하시면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스탠드업 하는 거 있죠? 네. 스쿼트 하는 거. 네네.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각 부위별로 한 120개씩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얼마나 걸려요? 30분도 채 안 걸려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급할 때에는 2개 세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50개 정도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50개 하루에 15분 정도 하시는 게 실제로 시간을 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한 3, 40분 가서 운동하는 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날아가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15분이면 돼요. 그럼 오전에 아침에 15분, 저녁 때 15분 하시면 30분이면 그냥 돼요. 살이 찔 수가 없고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무조건 일하실 때에도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Okay, when you sit in front of your computer just right after your lunch or something.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요. 배에 약간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이건 나중에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서서 한번 해드릴게요. 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에 왕자가 딱 새겨져요. 옆구리를 살짝 상체, 가슴 쪽만 살짝씩 비트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복근에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몸을. 그러면 소화가 잘 돼요. 오호. 그래서 시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습관이 안 되셔서 그렇지 저는 핑계라는 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나는 왜 이럴까? 난 내일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이거 우리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주시드리는 이근철의 Try Again. 네, 좋습니다. Try Again. Try your exercise again. 이거잖아요. 와우. 다 되잖아요. 네. 네. All you have to do is exercise. 그거 하다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아, 나 시간 확 갔네. 자, 시간 확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거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였어요 아까? Follow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그러면 내가 이끄는 대로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힘들죠? 네. 네. 그거 아닐까요? 뭐? 막 what I say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what I follow 하면 말이 되나?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대로 너도 따라오라고? 네, 이상한데. 그것도 말도 멋있는 표현이지만 괜찮아요? 내가 이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리더. 그럼 거기 동사 써보세요. lead. 그러면 됐잖아요. 명사도도 이끔이에요. 이끔. 그래서 my lead.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데 생각보다 누구랑 춤을 출 때 저 잘 춤을 못 추는데 그러면 hey, come on, no problem. follow my lead. 이렇게 써요.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가 영어로 follow my lead. L-E-A-D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길게 쓰시려면 follow the way I lead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길잖아요. 네. 그냥 follow my lead. 됐죠? 자,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my lead. 됐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연습만 하시면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practice. 맞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요. 에? 굿은 뭐고 떡은 뭐지? 뭐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발상 전환을 해보세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단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민경 씨? 우리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냥 뭐 너가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보고 즐겨라. 그렇죠. 보고 즐겨라. 기다리고 즐겨라. 기다리고 봐라. 이거 뭐예요? Wait and see. 해보세요. 자, 시작. All you have to do is wait and see. 맞아요. 맞아요? Yeah. 뺨이 단단하네. 서로 뺨따구를 지금 달렸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wait and see. wait and see. 잘못 들어가지고 wait and see. 아, wait and see. 자, 그다음에 된다고 하기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is say yes. Say yes. 빙고. 응용되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OK를 주다라고 해서 give 그다음에 뒤에 OK를 쓰시면 돼요. give okay? 네, 그래서 거기서는 OK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더를 하나 더 써주시고요. 그래서 give the okay 하면 앞에 O 발음이 있으니까 give the okay. give the okay. 아시겠죠? 네.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give the okay. 아니면 give the green light. 오. green light를 주는 거잖아요. 초록 그 우리가 파란 신호등.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쉬운 걸 쓰세요, 그냥. 네. 네. 아니면 뭐 say yes 해도 되고요. say yes. 좋습니다. give the okay. give the okay. 맞습니다. 너 그냥 클릭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do is just click. 딱 나왔잖아. 그럼 지금 책 하나도 안 봤는데 다 맞았어요. 와,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자, 지금 두 팔 벌린 하늘을 향한 나무가 됐습니다. 예이. 기쁘시죠?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몇 번 전에 이제 습관을 책 없이 가는 걸로 바꾸니까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네, 진짜. 이거예요. 실제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작 할 걸. 그러니까요. 진작 말 잘 들을 걸.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거 하나만 보고요. 자, 네. 다음 시간에 또 잡아드릴 텐데요. 당신이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all you have to do is였죠?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뭐라고 써요? what I want? 맞아요. 그 what 자리에 all만 쓰시면 돼요. all I want. 그러면 what I want랑 all I want랑 어떤 nuance, 어감 차이가 있을까요? what I want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고 all I want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지금 제가 힌트를 둥근 달 줬거든요. 둥근 달 all I want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Love Actually라는 영화 보셨어요? 지금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 지금. 알아 빨리 말 좀 하게 해줘. 말하세요. 자, 말하세요. 그 왜 여자분이 꼬마 그 어린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 표현이 나와요. 기억났구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맞아, 한번 불러보세요. 안 돼요, 너무 높아. 아니, 낮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 행복감.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Love Actually 조금 옛날 영화가 됐긴 했지만 꼭 보세요. 옛날 영화가 클래시하고 굉장히 격조도 있고요. 네. 저는 보면서 스토리도 되게 탄탄하고 물론 요즘 영화도 너무 재밌죠. 근데 요즘 영화는 거의 비주얼 이펙트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옛날 영화는 정말 그 안에 로맨스가 탁 담겨 있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죠? 진짜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금방 부르셨던 노래도 거기에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불렀더라? 머리아라 캐리가 불렀었나? 가 있고요. 맞아요. 다른 하나는 그 극 중에 나오는 꼬마 여자가 있어요. 그 올리비아 올슨인가 그럴 거예요. 걔가 부르는 그 버전에도 꺾는 게 나오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너인 내다 우리. 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네. 네. 아, 민영 씨에 비하면 제가 어르신이죠, 솔직히. 아, 어르신. 네. 자, 됐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패턴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실 것은요. 이게 뭐였어요? All you have to do. 본인이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아니, all I have to do. 내가 해야만 할 것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Play the game. Everybody play the game. 이라고 하는 퀸의 노래의 딱 제목이에요. Play the game 이라고 하는. 그 딱 가사 이겁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명곡은 들어보셔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내용 다 끝났고요. 아, all we have to do is over. 아, 그럴 때는 다 아니요? 끝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작이 와야 되니까. 아. All we have to do is say goodbye. Say goodbye.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네, all we have to do is end our episode. 아하. 끝내야 되는 거죠. 네. All we have to do is leave this place. 여기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Alright.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민영 씨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민영 씨 팬클럽 멤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친구들 고맙다. 얘들아 화이팅. 열심히 더. 아, 친구들 다 모은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숨어있는 수많은 팬들이. 아, 좋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a lot.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